세계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바깥은 쳐다보지 않고 서로 내부만 쳐다보면서 싸우는 꼴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후보를 저는 저 빼놓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다. 20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등으로 19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벤처 붐으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 굉장히 심각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뭐 5.6% 이렇게 나와서 작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만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다 합친 체감 실업률은 20%, 5명 중에 1명의 청년이 지금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평생 아마 제대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1호 공약으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 그런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걸 555 공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30년 동안 1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초격차 과학기술 때문입니다. 그럼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의 새끼.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형님.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